서울 신림동에서 한 여성이 사는 집까지 쫓아가는 30대 남성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남성이 집으로 들어가기 전의 행적도 CCTV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경찰의 대응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일단 이 남성이 예. 인터넷에서 영상이 공개되니까 결국 경찰에 자수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왜 그랬다고 하나요? 현재는 몇 가지 얘기를 해요. 술에 취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내가 여성을 쫓아간 건 맞다. 그런데 다만 나는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 예, 이제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수를 한 시점이 이미 경찰이 이 남성이 사는 곳을 알고 전문을 알았어요. 하고 몇 예. 호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예. 자수를 한 거죠. 예.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자수를 했습니다. 이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가 의도를 모르겠다라는 것에 대한 반영이 되는 거고 이건 명확합니다. 주변에 이 사람이 술을 먹었을 때 하는 보통의 행동을 한 번에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비슷한 형태의 그런 어떤 행동을 했나 안 했나만 판단해 보면은 이 사람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과연 이 남성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언제부터 여성의 뒤를 쫓았냐 하는 부분 저희 취재진도 관심을 갖고 해당 동네를 아주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이 남성이 찍힌 CCTV를 분석했는데요. 이 시간 순으로 이 남성의 행적을 좀 살펴주시죠. 네, 저희 채널A 취재진이 이 남성이 찍힌 CCTV를 포착한 시각 중에 가장 처음으로 이 남성이 발견되는 시각이 그제 아침 그러니까 28일 오전 6시 23분쯤입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화면인데 이 지하철 2호선 신림역 부근을 서성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아직까지 이 피해 여성을 발견하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데 모자를 손 위에 이제 들고 뒷짐을 지고 이렇게 역 주변을 저렇게 정처 없이 한 2분 정도 돌아다니고요. 여성을 뒤따르기 시작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게 한 2분 뒤부터입니다. 네. 이제 앞에 가던 피해 여성이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사람을 보고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이렇게 뒤를 자꾸 바라다 보는 모습이 이제 나왔는데 그게 2분 뒤 모습이고요. 여성이 저렇게 골목길로 접어드는데 뒤에서 이제 남성이 천천히 따라오죠. 모자를 쓰고 그다음에 위도도 입고 그런데 마치 이제 여성과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인 것처럼 이제 건물 안까지 뒤따라가는 겁니다. 3분 뒤쯤에 이 여성의 현관문 앞 복도 CCTV에 저 남성이 저렇게 포착됐는데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이 닫히기 전에 밀치고 들어가려는 시도를 한 겁니다. 처음 포착된 시점부터 저렇게 문을 밀치고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까지 불과 5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면은 역에서 그냥 범행 대상을 좀 물색하고 그러니까 타깃으로 여성을 삼고 그 사람들이 뭐 주변에 옆에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여성만을 뒤쫓습니다. 혹시나 역에 있었던 이유 자체도 범행 대상을 처음부터 물색하려던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야, 1년에 쭉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그 우 차장님께 설명하신 내용 그대로 영상을 보면서 뭐 그거 보면은 다른 얘기 할 것도 없이 이건 계획범죄입니다. 애초부터 역 주변에 대체로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귀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역 주변에서 본인의 어떤 타켓을 물색하는 과정이고요. 그 여성을 발견하자마자 이제 서서히 뒤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여성이 문 닫고 들어가는 사이에 다시 열으려고 시도를 하잖아요. 그 영상을 봐도 뭔가 어떤 뚜렷한 목적지 출근을 한다라든지 귀가를 한다라든지 그런 사람이라면 저렇게 역 주변에서 뒷짐을 지고 모자를 들고 이렇게 없죠. 주변을 배회하지가 않잖아요. 뭔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의심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저희들 서울청 프로파일러들은 저게 무슨 행동인지 압니다. 아하. 저희들은 서울 신림역부터 봉천역, 낙성대역 거기까지 저런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범죄자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저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공간을 이제 배회하면서 무슨 일을 저지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수사를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비슷해요. 근데 저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 루틴한 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루틴한 거? 그러니까 일상적인 형태죠. 다른 일 없이 그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쫓아갔다가 실패하면 다른
대상을 물색하고 이게 반복하는 행동. 롱 프로파일러님도 지금 저 역에서 어슬렁 어슬렁 거리는 게 분명히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게요. 새로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여성을 엘리베이터를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이 여성이 타는 엘리베이터를. 근데 이 여성은 6층을 눌렀는데 본인은 7층을 눌렀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주민인 척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아래층을 피해자가 누르면 가해자는 바로 2층을 누릅니다. 그건 아주 뭐 일상적인 방식입니다. 예. 맞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둘이 이 범행 대상으로 삼은 여성이 들어가서 어디를 누르는지 살피는 거예요. 먼저 누르지는 않습니다. 아하. 그 여성이 만약에 5층을 눌렀다고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한 층 더 올라가는 거 누르죠. 그리고 여성이 내리는 거 보고 슬그머니 따내리는 형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획적으로 아니 한 층 위에 이 버튼을 누른다는 건 좀 말이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 먹고 계획이 나지 않는 건 몽유병이거나 아니면 특정한 목적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럼 본인이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이죠.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 여성의 집안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시도가 실패한 다음에 처음에 계단을 내려가는 척한 모습을 보이고요. 휴대전화에 이제 손전등을 켜가지고 이 도어락이라고 부르죠. 휴대전화에 잠금 장치를 유심하게 살피는 모습도 보이고 10분 뒤에 이제 건물에 빠져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과정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논리적인 행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 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자기가 어떤 남았던 흔적 같은 것도 뭔가 감추려고 하고 CCTV를 보면 외면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그 모습이 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에 취해서. 이 부분을 얼마나 경찰이 신빙성 있는 진술로 받아들일지는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경찰의 대응도 좀 짚어보죠. 이 남성 결국 빌라에 들어가고 10분 뒤에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고 또 경찰이 출동한 시각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여성이 이제 신고한 게 6시 40분이거든요. 누군가 배를 누른다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경찰은 2분 만에 바로 출동을 했습니다. 6시 42분에 출동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출동은 상당히 빠른 것이죠. 네. 2분 만에 이제 출동을 했는데 출동만 이제 잘했지 그 다음에 제대로 조처를 못했다 이런 또 비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동 자체가 늦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경찰이 빌라 안에는 들어가 보지도 않았다면서요. 네, 경찰이 출동한 영상을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요. CCTV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그제 오전입니다. 피해 여성이 6시 40분에 112 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았고 경찰관들이 사건이 발생한 건물로 출동을 했죠. 30대 남성이 여성을 따라서 건물 안으로 들어간 지 한 14분 정도가 흐른 시점인데 그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으니까 정말 빨리 출동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CCTV 안에서 보이는 경찰관들 모습은 건물로 즉시 좀 들어가서 혹시 용의 남성이 건물에 남아있는지 좀 확인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112 신고를 한 여성을 직접 만나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뭐 설명을 듣는 모습이었고 건물 방만 조금 맴돌고 있는 모습이 CCTV 영상에 포착됐고요. 그리고는 이제 어딘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한 사람이 바로 이제 신고를 했던 피해 여성이었습니다. 지금 뭐 전화를 이제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밖에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수상한 사람이 없는데 지금도 누가 배를 누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 여성이 지금은 누르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출동한 지 3분 뒤에 현장에서 철수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 대응이 정말 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었느냐? 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거죠. 적어도 아래 들어가서 아직도 남아있는지를 확인했어야 된다. 그러게요. 이 부분은 좀 확실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경찰의 해명도 좀 들어보고요. 출동은 했는데 빌라 안으로 들어가 보지 않고 주변만 수색했다.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저희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아까 제가 착각한 게 문양감 문틀을 보면 또 배를 누른다니까 원래 1층에서 배를 눌러도 그 위에 가잖아요. 1층에서 호수 누르고 해도 배를 열리지 않습니까? 네. 분당 담당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1층 배인지 알고. 밖에는 이상한 사람이 없었고 주변도 수색했고 이게 CCTV가 하게 되면은 그때 좀 우리한테 좀 알려달라. 그렇게 안내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말한 현관문을 경찰은 그 1층에 있는 출입문으로 착각했다는 거잖아요. 공동 출입문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래도 이 경찰의 설명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 112 상황실을 통해서 발령된 건 코드 1이에요. 코드 1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그 생명 신체에 위급한 상황이라는 그 어떤 그 코드거든요. 네. 저렇게 모르는 사람이 현관문을 여는 상황, 저게 바로 코드 1이라는 거죠. 이건 어떤 위험이 임박한 경우로 보거든요. 이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경찰관들이 처신에 있어서 잘못한 게 뭐냐면 제일 먼저
건물을 가서 살펴드려도 건물 내 외부를 다 봐야 돼요. 그 부분을 안 하고 내 외부만 봤다는 거 잘못됐고요. 두 번째로는 여성을 직접 만나는 게 원칙입니다. 전화로 하는 게 아니고요. 여성을 직접 만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 부분 뭐 전화 통화를 하고 말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CCTV를 살펴보면 가장 간단하죠. 근데 이제 새벽 시간대다 보면 그 CCTV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그런 노력, 한 세 가지 정도의 노력은 하는 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좀 안이한 근무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 상황이 아찔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던 게 만약에 남성이 빌딩 안에 그대로 있었으면 그리고 경찰이 주변만 배회했다면 이 여성이 문을 그렇죠. 열고 나왔을 때 이 남성과 맞닥뜨릴 수도 그렇죠.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코드원이 발령됐는데 코드원인데 왜? 신고자를 대면 확인을 안 했을까? 네,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 대면 확인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임박한 위협입니다. 임박한 위협이라는 건 신체상에 만약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위험자가 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찰 보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이 상황을 예측한 경찰이라고 하면 가서 대면을 확인해서 얼굴이라도 보고 아 안전하구나. 그러니까 해결됐습니다. 코드 해제입니다라고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거는 다 보고가 안 된 거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전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결국 뭐 피해 여성이 스스로 CCTV 영상을 확보해서 2차 신고를 하니까 이제 그때 현장에 출동했다고 했는데요. 뭐 경찰 해명은 그렇습니다. 이 여성 측이 이제 SNS에 이 영상을 공개해서 화제가 되고 논란이 커지니까 그제서 영상을 확보한 것은 아니다. 영상을 그 전에 확보한 거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조금 더 빠르게 움직였다라면 하다못해 이 용의자의 신상착의라도 미리 좀 확인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크죠. 이 사건 어쩌면 내 동생 혹은 뭐 누구의 여자친구, 우리 가족이 당할 수도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면서 또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 글도 올라왔다면서요? 네, 뭐 자신도 혼자 사는 뭐 딸을 둔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른바 이 신림동 용의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저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SNS 통해서 이미 저 여성의 뭐 문이 1초만 늦었어도 열릴 뻔한 그런 영상이 이미 많이 사람들이 본 상황이라서 서명에 정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한 오전 11시쯤에 확인을 해보니까 6만 3천여 명이 동의를 했는데 이게 어제 올라온 청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의한 상황이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경찰이 적용한 혐의가 주거침입입니다. 그런데 왜 강간 미수가 아니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은 변호사님께서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저 행위가 굉장히 위험한 행위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저런 행위를 했는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 생각을, 그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라고 하는 것은 미수가 되려고 해도 실행에 착수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즉 강간이라고 하는 것은 폭행과 협박으로 그러니까 의사에 반해서 간음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폭행 협박은 시작된 바가 없어요. 따라가가지고 그 문을 따라서 열고 들어가려고 하여튼 시도는 있죠. 그리고 그 공동현관하고 저 지금 복도에 갔는데 주거침입은 저렇게 공동현관이나 복도에 들어가는 것도 주거침입이 됩니다. 그런데 강간이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따라가가지고 좀 시도를 했다 이건데 폭행과 협박은 아직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저거를 이제 강간 미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약간 섣부른 것이고요. 그럼 그 남성이 아 나는 성폭행의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은 그제서야 강간 미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안 됩니다. 그건 아직 폭행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고의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거는 이제 스토킹으로 볼 수도 있고요. 스토킹 자체가 목적일 수도 있고요. 돈이 목적일 수도 있는 거고 강간이 목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강간이라고 특정 지을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저희들이 가장 답답했던 게 왜냐하면 지하철 근처에 저렇게 배회하면서 무엇인가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는 알고 있는데 이걸 공개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이걸 어떤 방식으로 처벌할 그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스토킹 방지법 자체도 없기 때문에. 네,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장 쉽게 해주는 건 112 신고해갖고 그쪽에 쫓아내라는 정도밖에 계속 반복하지 못하거든요. 무엇인가 제도적인 어떤 접근이 분명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CCTV에 포착된 남성의 준비된 행동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우려까지 국민들의 걱정이 늘어만 가는 사건 짚어봤습니다.